안녕하십니까. 오늘 가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황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가구공사에 대한 순서는 하자 사례 고찰, 시공자재 선정, 표준 작업 절차, 품질 관리 포인트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구공사 하자 사례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락, 파손 및 찍힘, 스크래치, 수직 수평 불량 및 단위장 간 틈새가다, 처짐, 유격, 과다 경첩 불량, 간섭 소음 개파 불량 등이 있는데, 가구 설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탈락입니다. 주방 가구 상부장 탈락 및 신발장 전도 방지를 위한 시공목 작업에 기준이 지금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탈락이든지 전도 방지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주방가구 상부장 설치 부분입니다. 후면에 시공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공목과 몸체의 시공 보조목이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지 않고 좀 이격이 된 상황입니다. 이 원인은 격체가 약간 밖으로 누웠기 때문에 코너에서부터 장을 설치하면서 끝에 부분에 약간 이격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목 덧대기를 통해서 몸체 뒷면 걸침턱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우측 문짝 탈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첩과 몸체의 마운틴 플레이트가 체결되어 있는데, 몸체의 마운틴 플레이트가 몸체에 완전하게 밀착되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몸체와 문짝 간 탈락 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은 몸체에 새롭게 밀착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몸체 엣지 부분이 파손난 부분입니다. 우측 사진은 선반 엣지 부분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 좌측 사진은 문짝 코너 부분이 아마 운송 도중에 이게 모서리가 찍힌 것 같은데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하단 우측은 상부 장식판이 깨져 있습니다. 이 문짝이든지 선반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 생기면은 그나마 그래도 나중에 교체하기가 쉬운데, 몸체 부분에서 파손이 나면은 가구뿐만이 아니고 타공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체 부분은 발생된 즉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복도 팬트리 문틀하고 벽체의 장식판이 이격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팬트리 문틀 설치 업체하고 냉장고장 판넬 설치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작업자가 틀린 관계로 서로 자기 작업 만 하고 끝내다 보니까 여기서 이격이 발생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건 문틀에서 약간 설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위 장관 이격이 좀 발생이 많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문짝을 다듬은 상관이 없지만 문짝이 열려 있을 때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몸체 간 체결은 조인 볼트, 연결 볼트를 통해서만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틈새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사못 박고 그 위에 피스 위에 피스 캡을 마감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우측에 선반이 약간 좀 경사지게 설치가 됐는데,
이 부분은 공장에서 몸체 보링이 잘못돼가지고 선반 위치가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발생된 경우입니다. 하부는 상부 장식판이 옆에 수직 휠라에 이격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문짝이 단차가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은경도화인데요. 은경도화가 양쪽으로 열리면서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격 흡수제로 중간에 붙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진은 문짝 주방가구 상부장 개폐시 렌즈 후드에 간섭이 돼갖고 완전 닫힘이 여닫힘에 간섭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 우측 사진은 엣지 부분이 완전 접착이 안 돼가지고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엣지 부분이 이렇게 이격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 부분, 이 제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도 이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엣지 작업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드가 잘못됐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갖고 그날 작업한 문짝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부 좌측 문짝은 이격거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문짝을 조정을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측도 경첩이 몸체에 밀착이 완전히 안 된 상태입니다. 좌측 사진 마찬가지로 너무 붙었고 또 둘이 수직 수평이 맞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문짝도 렌즈 후드에 간섭을 받는 부분이고요. 우측 사진 물버림대 하부 온수 붐대기 문짝입니다. 이 부분에 칼꽂이가 들어가는데 온수 붐대기가 밖으로 설치가 돼서 칼꽂이 설치를 하고 문을 닫으니까는 온수 분배기하고 칼꽂이가 간섭을 받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는 오른쪽 문짝에다 칼꽂이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이 칼꽂이는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 문짝에 칼꽂이를 설치하고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서 이제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개 왼쪽 문짝에 칼꽂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오른쪽 문짝에다 칼꽂이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가정용 싱크대 설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가구 기준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가정용 싱크대 단체 표준으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KSG5700으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KSG5700의 기준은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를 각각 작업대 개념의 개별 단위장으로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부장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상부 수납장 및 키 큰 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상판도 스텐과 목재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상부장 시공목 설치 시에 작업자 임의대로 설치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 사고가 일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부장 시공목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SG5700이 가정용 싱크대 단체 표준으로 통합돼서 단체 표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단체 표준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여기 기준은 주택의 주방에 위치하여 조리 및 세척, 보관하는 가구 제품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부 수납장, 상부 수납장 및 키 큰 장, 장식장을 포함한 수납형 가구 제품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요. 상판 재료로 인조 대리석도 포함이 됐습니다.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품의 안정성 규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안전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상하부 설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탈락사고든지 기타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표준의 목적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KS가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하고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게 단체 표준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이 가정주부한테 가사노동이 가장 심한 곳이기 때문에 동선을 고려한 레이아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보관, 이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조리대, 세척, 준비, 조리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 또 조리된 음식을 옆에다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레이아웃이 정해지는데 일자일 경우하고 기역자일 경우하고 각각 구분을 해놨습니다. 주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세 개는 주방이 크든 작든 다 돼 있죠. 냉장고하고 물버림대 세척하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조리하는 가스레인지 공간. 이거는 주방이 크든 작든 요 세 가지는 다 들어가는데, 주방이 크면은 요 냉장고하고 세척 공간하고 조리 공간에 중간 조리대가 좀 공간이 넓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뒷선반이 들어가는데요. 뒷선반이 물버림대 쪽에, 물버림대와 가스레인지가 일직선상에 계획될 경우에는 렌지 후드 가스레인지 뒤편에는 설치를 안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리할 때에 뒷선반하고 간섭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버림대 쪽만 뒷선반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물버림대하고 가스레인지가 기역자로 꺾여져 가지고 구획돼 가지고 일직선상에 계획되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물버림대 후면에 끝까지 뒷선반을 설치하게 됩니다. 요거는 실제 현장에 설계된 평면입니다. 36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있고요. 세척하는 물버림대 중간에 조리대가 자그마한 게 있고, 세척과 가스레인지 중간에 또 조리대가 있고요. 조리된 음식을 또 옮겨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4,6형 타입의 기역자형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뒷선반이 좌측부터 우측 그 벽체까지 길게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좀 평형이 큰데요. 84형, 전형 25.7평이죠. 좌측 하단에 냉장고장이 있고요. 조리대 부분이 있고, 물버림대 부분이 있고, 조리대 코나 꺾여서 가스레인지 또 아일랜드 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동주택에 이제 가구를 납품하다 보면은 이 규격이 일정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게는 뭐 한 2, 30mm까지도 벌어질 때가 있는데,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코너에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의 뒤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구형. 이것도 냉장고가 있고요. 물버림대가 있는데 물버림대 좌측에 뭐 조리대가 약간 있습니다.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또 우측에 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버림대 옆에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된 조리를 놓을 수 있는 조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 가구를 설치를 하면서 타공정의 간섭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비, 전기, 다른 그 건축에서 간섭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버림대 하부에 온수 분배기, 급탕, 급수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그 배치를 위해서 물버림대 하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버림대 뒷면에 50mm 간격을 띄워놓고, 지선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50mm 벽체하고 간격을 띄워놓고 몸체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버림대 하부입니다. 싱크볼 하부인데, 온수 분배기가 약간 벽체에 치우쳐갖고 설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뒷판에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따냈는데요. 따서 이제 약간 좀 뒷판을 벌려가지고 이제 설치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세대가 많은 경우에는 미리 이 몸체를 50mm 띄우지 않고 20mm 띄운다든지, 아니면 온수 분배기에 따라서 밀착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리대에 걸쳐갖고 뒷선반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뒷선반 설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온수 분배기 급탕 급수 시설이 물버림대 몸체에 간섭을 받을 경우에는 몸체를 키워서 후면에 밀착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사진은 주방에 환기를 위해서 렌즈 후드가 설치가 됩니다. 이제 렌즈 후드를 천정을 통해서 이제 주름관이 내려온 건데요. 몸체 깊이가 290입니다. 주방 가구 상부장 깊이가. 근데 이거는 지금 400 정도까지 침범을 해서 주름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쪽으로 다시 타공을 해갖고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단 좌측에 보시면 이거는 안쪽 깊이는 맞았는데 너무 높이 설치가 돼가지고 주방가구 상부장 천판을 타공을 해가지고 설치한 사진입니다. 이 경우에도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치 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비 쪽에서 이 댐퍼를, 벽체에 있는 댐퍼를 하단으로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구에서는 일단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상부 천판을 타공을 해서. 그 다음에 하단 우측 사진은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일종 이제 선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그릇 지지면하고 가스레인지 하단하고 최소 650mm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0mm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렌즈 후드를 위로 좀 올려서 설치한 예입니다. 이번에는 전기하고 간섭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 사진의 좌측이 가스레인지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가스레인지장인데, 뒤에 콘센트가 가스레인지 후면에 놓이질 않고 우측에 인출망 후면에 놓이게 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인출망 뒷판을 타공을 하고 또 왼쪽 측판을 타공을 하고 가스레인지장 우측을 타공을 해서 콘센트를 연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상당히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가스레인지 하부에 콘센트가 들어와야 되고요. 또 전기밥솥이든지 에어프라이기 이런 것을 사용하기에는 하부장하고 상부장 중간에 콘센트가 노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방 TV폰이든지 주방 하부 조명 기구를 설치할 때는 상부장 후면에 콘센트가 위치돼서 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요 지금 하단 우측 사진은 조리기구 거리가 설치가 된 사진인데요. 이게 주방 TV폰하고 콘센트하고의 간섭을 받아서 이 부분은 조리기구 거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치를 못하고 중간에 끊어서 두 개를 별도로 설치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조명이 들어갈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 시 상부장 개폐 시 간섭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몰딩 10mm, 천정에서 떨어지는 이격거리가 몰딩 10mm, 그 다음에 상부 휠라 60mm, 천판 15mm 해서 80mm 정도만 이격을 하면은 상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타일하고 간섭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은 하부장 상부, 상부장 하부에 노출되는 부위에 타일이 부착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렌즈 후드가 들어가는 위치에 렌즈 후드장 하부에 타일이 한 15mm 정도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서 이거를 마감 짓냐, 현장 협의하에 요 렌즈 후드장 밑판에 18T 문짝 재질로 해서 마감을 해가지고 요 타일면 노출되는 부분을 커버를 하고 마감을 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렌지하고 이격되는 부분인데요. 타일면일 때는 150mm 이상 이격이 되면 되고 가구일 경우에는 300mm 이상 이격이 돼야 되는데 이 옆에 하얀 부분이 장식장입니다. 오픈장인데 이 부분이 150mm가 이격이 돼서 모검룸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우측으로 150mm를 늘려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장을 150mm 늘리고 상부장을 150mm 늘려가지고 이 장식장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간격을 300mm로 확보를 해가지고 설치한 사례입니다. 주방가구 설치 순서는 이제 공동주택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납품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인테리어 도면이든지 기준으로 해서 현장 시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도면을 확정을 하고요. 이 도면 작성을 한 기준으로 목업을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업을 설치를 해서 간섭되는 공정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차 도면 작성을 했는데 이걸 이제 승인 도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승인 도면이죠. 앞으로 제작을 어떻게 하고 설치는 어떻게 한다. 승인 도면을 받고 그 다음에 공장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작이 되면 현장 반입이 돼서 시공목 시공부터 해서 몸체 조립, 몸체 시공, 싱크대 상판 설치, 문짝 시공, 끝으로 이제 보양 및 악세사리 시공으로 해서 주방가구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산업표준 KS 가구 설치를 하는데 자재든지 설치 방법이든지 KS 기준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KS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냉각 가변 스테인리스 강판, 뭐 이제 싱크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구 마칠, 이제 알루미늄 손잡이 부분, 염수 분무 시험, 이거는 이제 철제 부분에 대해서 경첩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수 분무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합판, 그 다음에 파티칼 보드, 우리가 이제 일명 PB, 칩보드라고 하죠. 이 부분은 이제 뭐 폼 알데하이드 E0를 써야 된다든지 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섬유판 또는 이제 MDF, HDF 문짝용으로 쓰고 뒷판용으로 쓰는 섬유판재인데요. 이것도 이제 KS 규정에 맞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커피인지 이거는 이제 경첩인데 경첩도 KS 기준이 있기 때문에 KS 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줘야 합니다. 수납가구, 강화유리,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도료 이런 부분들이 KS 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서 가구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단체, KS가 단체 표준으로 통합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가정용 싱크대는 단체 표준이 돼 있어서 단체 표준을 확인했고요. 아까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KSG 2020 수납 가구가 이게 이제 일반 가구로 이제 통칭하는 신발장이든지 화장대, 받침장이 수납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KS는 이제 KSG 2020의 수납 가구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한국주택가구 협동조합의 단체 표준은 이 부분을 좀 받침장하고 현관장으로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부착 가구의 설치 기준이 돼 있고요. 이 기준에 맞춰갖고 지금 현장에서 모든 주방가구 상부장이든지 신발장, 전도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료인데요. 요 가항은 가구는 다른 공정하고 틀려서 원자재가 제조 공장으로 들어가서 반제품으로 해서 현장에 반입이 됩니다. 원자재가 현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가 현장에 들어와서 재단해서 작업자들이 설치를 하는데 가구에 대해서는 원자재가 제조 공장에 들어가서 반제품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포장해서 넉다운으로 들어와서 현장에서는 조립 설치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요즘. 그래서 제조업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조 공장에 관한 자료, 생산 설비는 어느 걸 갖고 있고, 뭐,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고 이런 게 이제 모두 필요합니다. 사용 재료, 부속용품에 대한 자료, 제작 과정, 제작 상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가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성능 자료도 다음 사항에 포함됩니다. 가구 제품의 성능 시험을 해야 됩니다. 여자지 시험이든지 이건 이제 한 세트를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서 코라스 인증 기관에 보내서 시험 성적서를 득해야 되고요.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시험 성적서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KS 제품일 때는 KS 기준에 맞는 시험 성적서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도료의 도막 시험 성적서도 필요합니다. 또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방지를 위한 이제 시험 성적서도 필요하지요. 이제 이건 소형 챔버든지 대형 챔버를 통해서 시험 성적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 LPL 또는 HPL 시트, 인테리어 시트 등 표면 마감재 및 시트의 부작용, 부착용 접착제, 시험 성적서도 필요하고요. 도장 인테리어 시트 및 성능 분석표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른 부분들은 다 공장으로 들어가서 제조 과정을 거쳐갖고 현장에 들어오는데, 요 타격 앵카용 볼트, 접착제, 보강판, 타격 앵카용 볼트 적정 깊이 확보를 위한 천공 장비 이런 부분들은 유일하게 시공목 설치 자재는 원자재가 바로 들어옵니다. 합판하고 물론 이제 가공을 해서 규격에 맞춰 갖고 들어오긴 하는데요. 합판 자체가 들어오고 접착제, 보강판을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 또 앙커 볼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견본주택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부품일체 및 완성품에 대한 가구 실물 견본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 견본, 인조대리석 같은 경우가 샘플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인조대리석, 엔지니어 스톤 견본 제품. 문짝이든지 이런 부분, 물론 모델하우스가 꾸며져 있을 때는 모델하우스 기준대로 가면 되는데, 모델하우스가 꾸며지지 않은 단지에서는 이런 문짝 색상이든지 인조대리석 색상이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품질 보증은 주방가구의 경우에는 KS 기준이 아닌
주택가구 협동조합의 우수단체 제품 인증받은 업체이 되고요. 품질 보증서를 한 부씩 세대마다 나중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해야 한다. 이제 케이스 대신 그 단체 표준을 쓰기 때문에 조합에서 인증한 공동상표를 부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장에서 포장돼서 이제 현장에 반입되는 관계로 운반, 보관, 취급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가구는 운반 및 저장 시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의 포장으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이제 그 포장 박스가 훼손이 돼서 비나 눈이 들어가서 습기에 젖게 되면은 이 칩보드나 가구에 쓰는 그 원부자재가 상당히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름 같은 데는 거기에 이제 날벌레들이 거기다가 애벌레를 묻혀놨을 때는 이게 나중에 설치한 후에 애벌레들이 날벌레로 전환돼 가지고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돼서 이슈화된 그런 단지들이 가끔 매스컴에 보도가 되죠.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하고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 상태로 고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누수나 결라 방지를 위해 철저히 밀폐하여야 하며 장기간 보관 시에는 열화 및 손상 방지 등을 위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외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몸체 문짝류는 전용 팔레트, 제품마다 클 경우에는 팔레트가 제품보다 커야 되는데 작을 경우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져서 폐기 처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전 세대 배치 후 세우지 말고 문짝 전면이 아래로 가도록 눕혀서 보관한다. 이것도 변형을 방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일체에 사용되는 주된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케이스 제품은 케이스 제품을 써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하판은 KSF 4105나 보통 하판에 의한 준내수 1급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폼알데히드 방산량은 2제로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경질 섬유판, 이거는 이제 HDF라고 해서 가구 몸체 뒷판에 쓰는 재료인데요. 이건 KSF 3200 섬유판에 규정한 보통 경질판으로서 두께 3mm, 프라마이너스 0.3mm 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2제로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중밀도 섬유판, 이게 문짝용으로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통상 MDF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KSF 3200에 규정한 밀도 0.6g 입방 센티미터 이상 3호형 포말데히드 방산량 2제로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35.0형은 휨 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질 섬유판 HDF의 밀도는 0.85g/ 입방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요 파티컬 보드 PB 요거는 이제 가구의 몸체용으로 쓰는 부분인데요. 일명 이제 칩보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칩을 목재 칩을 접착제로 붙여갖고 두께로 만들어서 지금 가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KSF 3104에 규정한 힘 강도 15형
포말데히드 방사량은 0, 위제로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합니다. 치장보두류, 이제 치장보두류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합판, 경질섬유판, 중밀도 섬유판, 파티칼 보두 위에 그 색상지가 있습니다. HPM이든지 뭐 LPM이든지 몸체에는 LPM을 지금 부착해서 쓰고요. HPM은 이제 물장용으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보드에 LPM이든지 HPM이든지 이런 걸 부착한 것을 치장 파티칼 보드, 치장 중밀도 섬유판, 치장 경질 섬유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장 보드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의 시험 방법 및 품질 기준은 불어길 품질 시험 및 검사 기준에 따른다. 목재는 함수율 12%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요. 천연 무늬복은 함수율 13% 이내의 것을 사용합니다. 데코레이션 시트는 이거는 상판형 HPM. 지금은 많이 쓰고 있지 않은데요. HPM 상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상판용 HPM은 두께 8mm 이상으로서 내수성, 내열성, 내오염성 및 내모성을 확보해야 하며 물오름 방지턱의 보강재는 MDF 등 목재로 제작해야 한다. 물오름 방지턱은 앞에 작업대를 쓰면서 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게 방지턱을 약간 물코를 줍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문장용 HPL이 있습니다. 이제 문장용 및 외부 마감용은 두께 0.45, 내수성, 내열성, 내오염성을 확보해야 하며 문장용의 경우 전이면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예, 색상이 이제 전면에는 유색일 경우에 뒤에 백색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현장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대신 같은 재질로 써줘야 됩니다. 문짝이 HPM일 경우에는 후면도 HPM 재질로 써줘야지 문짝에 휘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은 틀리게 해도 재질은 같은 거를 앞면, 후면 써줘야 됩니다. 멤브레인 문짝, 요거는 가공된 중밀도 섬유판 위에 진공 상태를 이용하여 비닐을 흡착시키는 공법의 문짝인데요. 이 문짝에 대해서는 뒷면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L은 이제 몸체용인데요. LPL 시트는 물론 문짝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짝은 많이 안 쓰고 몸통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지 함량이 50에서 60%, 원지 무게는 80g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치장 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단백색의 경우 원지 무게 100mg per 평방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데코레이션 시트는 주로 건축자재, 가구 제품 등의 표면 마감재로 사용하며 접착제층이 없는 합성수지 재질의 시트로 변색, 찢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몸체 뒷판형 피니싱 호일은 원지 무게 60mg, 60g per 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규정된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험 항목은 내수성 시험하고요. 내스크래치성 시험과 내박리성 시험을 합니다. 이 뒷판형 피니싱 호일은 몸체 뒷판형 HDF 위에 붙이는 색상제입니다. 표면제. 그 다음에 합성 수지제. BMC 엔지니어 스턴 인조 대리석인데요. BMC 인조 대리석은 일체식으로 성형하는 무공질의 제품으로서 두께 7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표면이 평화라고 광대 얼룩이 없어야 하며 주택가구 조합 단체 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에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충격성은
200g 정도 되는 쓰리구슬을 50cm 위에서 낙하 시험을 해서 충격 시험을 하고요. 내열성은 비커에다가 500cc 되는 비커에 기름을 150도 가열해서 BMC 위에 상판에다가 20분간 놓고 그 상태를 보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열성도 마찬가지 100도 끓인 물에 하고요. 내오염성 물질은 이제 10가지 품목이 이제 돼 있는데요. 커피, 또 케찹, 김치국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변색 정도를 확인하는 내오염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스턴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품질 기준이 만족된 제품을 써야만 됩니다. 도장 제품입니다. 도장은 지금 이제 문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도료의 종류로는 하도 및 중도, UV 경화용 도료, 폴리에스테르계 폴리 도장용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등이 있고요. 상도는 UV 경화용 도료, 폴리에스테르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등으로 상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막 두께는 이제 보이는 부분 전면은 40마이크로미터 이상 나오게 도막 두께를 해야 되는데 40마이크로미터는 미리로 계산하면은 0.04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께는 아주 얇은 두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후면에는 20마이크로미터 이상 도막 두께를 하면 됩니다. 단 도장 마감 상태 및 유형에 따라 도막 두께는 상이할 수 있다. 도장의 마감 상태는 완전 건조가 되어야 한다. 고광택 도장의 광택도는 G80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방법 및 조건은 제작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납품 전 한도 견본을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납품하여야 한다. 도막의 표면 마감 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몸체에 사용되는 도료는 친환경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면과 마감 상태는 치장 목적 이외에 요철, 오염, 긁힘, 흠 등이 없어야 한다. 유리는 KSL2002 강화 유리에 적합한 유리를 사용하여 되고요. 다만 랩핑 및 가죽 부착, 도장 부식 등의 방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생산업체의 시방서에 따른다. 거울은 KSL2406에 적합한 제품 상급으로 하며 폭 5mm 이상의 테두리 갈기를 해야 한다. 이제 일명 현장에서는 면치기라고 얘기를 하죠. 스테인리스 강판의 품질은 KSD3698에 규정한 STS304로 하며 다만 하부장 상판 또는 싱크볼에 사용되는 경우는 표준 두께 06mm 이상일 것으로 한다. 지금 KS 이제 지금 싱크볼이 우리가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인조 대리석에 삽입해서 쓰는 인서트 싱크볼하고 레이온 싱크라고 해서 그냥 몸체 위에 독자적으로 씌워서 쓰는 그 상판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많이 특판 그 저 공동주택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경우에 지금 KS 규정은 06m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강판 접착제는 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야 되고요. 타격 앵커용 볼트는 녹막이 처리된 것으로서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하며 플라스틱 커버 포함 직경 10mm 이상의 커버제에서 스크류는 0.7mm 이상 인발력 21kN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보강판은 2:1 목재가 명시된 품질 기준 앞에 말씀드린 내수용 1급 그 다음에 폼알데히드 방산량은 2제로급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 방법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판 경질 섬유판, 중밀도 섬유판, 파티칼 보드의 GPM, 손잡이 부분 금속, 금도금 제품, 이것도 도금 제품, 경첩, 이런 거는 KS 기준에 맞는 성적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인 인증 기관에 시료를 제출을 해서 염수 분무 경첩일 같은 경우에는 내식성, 이건 염수 분무 시험을 해서 48시간 이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넣는 거죠. 문자 캐페 시험. 문자 캐페 시험은 110도 경첩의 경우에는 25도에서 95도 사이를 1분의 18에 프라마이너스 1에 해서 4만 회를 8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 시험을 하고요. 다른 부분도 기준에 맞는 시험을 해서 성적서가 첨부가 되게 됩니다. 친환경 자재 시험인데요. 이 부분은 요즘 그 세집주공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요. 소형 챔버 또는 대형 챔버를 해서 성적서가 공인 인증기관, 코라스 인증기관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수납강구의 경우 신발장, 반침 수납장, 거실장, 총 휘발성 유기화물, 그다음에 폼알데하이드 시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장보드류, 이제 문짝이든지 아까 치장보드류라고 말씀드린 거는 PB나 MDF 위에 표면재를 부착할 경우에 이제 치장보드류라고 하는데 문짝용, 몸체용, 뒷판용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은 그다음에 인테리어 시험 및 몸체 뒷판용 피니싱 오일이 되는 것은 총 휘발성 유기화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수납가구 및 주방가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이거 동일 마감 자재의 경우 대형 챔버법에 의한 공인 시험 기간의 시험 성적서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이 얘기는 3년 이내에 똑같은 재질의 제품이 납품되어서 대형 챔버 성적서가 있다 그러면은 3년간은 그 성적서로 대신한다. 그 말씀입니다. 가구의 제작 및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를 구성하는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단위장 간의 연결은 연결 철물들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공장에서 제작돼서 단순하게 현장에서는 조립만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가급적 고정 피스든지 이런 것들이 몸체에서만 연결이 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체를 했을 때에는 그대로 원상태로 복귀가 돼서 다른 현장으로 포장이 돼서 옮겨서 설치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구의 문짝은 소음 방지를 위해 충격 완화 장치, 스무브 또는 경첩에 댐핑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부착개수는 경첩 2개소당 1개소를 기본으로 하되 부착 위치 및 부착 압력은 문짝 길이와 하중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문짝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방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하부장 경첩을 2개소 설치를 합니다. 그중 1개소는 충격 완화 장치, 스무브가 내장되어 있든지 댐핑 장치가 되어 있는 경첩을 1개소는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최대는 파티칼 보드 위에 LPL 또는 두께 0.1mm 이상의 인테리어 시트 로 마감하며 판재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0.45mm의 인테리어 시트 엣지를 부착한다. 뒷판의 양면은 동일 칼라의 LPL, 피니싱 호일, 직접 인쇄 수성 도료 또는 두께
0.15mm 이상의 인테리어 시트로 마감한다. 뒷판은 마감 나사멋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 하며 뒷판의 콘센트, 전공 커버용 개구부 또는 각종 전공 부위 위치 및 크기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확하게 가공한다. 여기에 말씀드린 이제 인테리어 시트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 그 주방 교체를 않고 리모델링 할 때 문짝 위에 시트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뒤에 접착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부분을 시트를 인테리어 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면이 노출되는 부위 마감은 도면에 의하되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전면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가구에 사용되는 이동 선반은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의 선반 지지구를 사용하고 선반 지지구가 몸체에서 쉽게 빠지지 않아야 하며 유리 선반 지지구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고무계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 부분은 선반 이제 수납 화면선 상부장의 선반이 물건과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반 지지구는 몸체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사진을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노출되는 면에 타정되는 스크류의 마감은 PVC 캡이나 표면 마감재와 동일한 시트지를 이용한 스티커로 마감한다. 다만 크롬 도금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립 설치에 필요한 스크류 마감을 스티커로 마감을 해서 그 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속용품으로 각종 부속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문짝 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아연, 합금 등의 금속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재질의 제품이 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고 미료한 것으로 한다. 경첩은 KSF-4538 커피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셀프 크루징 기능이 있는 것으로 쉽게 결합 분리가 가능한 탈착식 구조의 제품으로 상하, 좌우의 이동이 용이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방가구의 경우 코너장 등 기역자형 상하부장의 90도 경첩을 설치하며 문짝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첩의 경우는 뒷부분에 다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경첩이 110도 경첩을 주로 썼는데요. 이제 간섭되는 부분, 기역자 부분, 또 벽체하고 만나는 부분에 90도 경첩을 써서 문짝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코너 부분 이런 위치에는 90도 경첩을 쓰고 있습니다. 가스 스프링은 문짝의 무게, 크기 및 개폐 각도에 따라 압축력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서랍 내일은 금속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서랍 문짝과 서랍재는 문짝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립 철물을 2개소 이상 사용하여 설치하. 수평 및 수직 등의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 알루미늄 프레임은 표면을 니켈 도금 또는 비닐 랩핑, 불소 수직 코팅 등을 한 것으로 프레임 두께는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프레임 모서리와 자체 손잡이 양 끝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캡을 부착해야 한다. 대개 알루미늄 손잡이는 신발장, 붙박이장, 반침장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양 끝에 날카롭기 때문에
발등이든지 이런 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끝은 캡을 부착해서 상해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각부 상하부장의 경우에 하부장은 전면 하부에 걸레바지를 설치하되 모서리 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 길이 2.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다.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mm 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되고 수직 시공 및 고정을 위한 피스를 4개소 이상 설치한 구조여야 한다. 걸레바지는 바닥 청소 실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바지 판 하부에는 경질 PVC 재로 된 방충발이 부착해야 한다. 요즘 걸레바지 하부 그러니까 하부장 뒷면에 어느 단지에서 다른 공사 때문에 걸레바지를 제거를 해보니까 그 밑에 담배꽁 초가 나와가지고 또 문제시된 현장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주방가구 하부를 설치할 때에 청소를 다 합니다마는 또 헛가다그런 빠진 부분이 있어갖고 담배꽁 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두장의 배기관, 자동 소화기, 자동 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은 가구 납품업체가 하여야 한다. 하부장 상판과 하부장 문짝과의 틈새는 5mm 이하로 제작해야 한다. 하부장의 보강 밴드목, 연결목, 기둥목을 설치할 경우 폭은 60mm 이상으로 하고 나사못 2개소 또는 목다보 나사못 1개소로 고정해야 한다. 단 코너장의 힌지 기둥목은 75mm 이상으로 한다. 상부장의 뒷판 고정용으로 가공되어지는 측판 홈 가공 깊이는 5mm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주방가구 몸체용 PB가 15mm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뒷판을 가공을 하는데 뒷판을 홈에다 끼워서 설치를 합니다. 이 경우에 15mm에서 만약에 이게 7, 8mm 깊이로 홈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5mm 이내로 가공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상부장의 C공목은 합판 50 곱하기 15는 측판 몸체 걸침돌보다 2mm 길게 단차 제작하여 측판으로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상부장 후면에 C공 보조목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벽체, 시공목 상단에 걸쳐져서 시공이 됩니다. 이 부분에 측판보다 2mm 길게 제작하려는 얘기는 측판이 만약에 길을 경우에는 상부장 설치 시에 측판에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걸침톡보다 시공 보조목이 2mm 정도 크게 제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칠용 바구니 재질은 크롬 도금 이상의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칼꽂이는 안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붙잡고 쉽게 탈착되지 않고 하부가 전부 개방된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칼꽂이는 우리 가정에 주방에 하나씩은 꼭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안정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 안정 기능이라는 것은 칼을 보관하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뽑을 수 없도록 체결 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되고요. 또 하부가 전면 개방된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또 칼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부가 막혀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칼을 쓰시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칼꽂이에 꼽았을 때는 습기가 거기에 이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건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부가 일부는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막힌 칼꽂이, 하부가 막힌 칼꽂이를 쓰시는 댁에서는 한 번은 이거를 칼꽂이를 떼어서 그 안에 이물질이 아니면 다른 그 물이 오래 머물면서
거기에 뭐 곰팡이든지 이런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주방 가구 상부장 설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부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장 설치는 내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견고히 부착해야 한다. 콘크리트 벽체에 직접 설치되는 보강목 규격은 보강목하고 이제 시공목이 있는데요. 보강목은 단열재 부분에 접착제를 해서 부착되는 것을 보강판이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에 보강목 시공목인데 콘크리트 벽체에 직접 시공되는 것은 이제 저는 시공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목 규격은 18mm 두께에 높이 45mm 이상 되는 합판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요. 상부장 길이가 600mm 이하의 경우에는 2개소 고정을 하고 600mm 초과하는 경우는 3개소 이상을 42mm 내에서 54mm 타격용 콘크리트 못 또는 타격 앵커용 볼트로 고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의 연속된 보강목 시공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300mm 이내의 간격으로 양단 100mm 이내 지점에서 첫단을 고정하고 300m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상부장 뒷판 나사 및 고정 위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열재가 설치되는 콘크리트 벽체의 보강목, 시공목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판, 보통 합판, 두께 9mm, 폭 200mm. 보강판은 접착제를 접착면에 골고루 펴바른 후 접착제의 표면이 건조되기 전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석고보드 벽면에 보강판을 처짐 및 탈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압착하여 부착한다. 이제 보강판이 부착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석고보드 면인데요. 석고보드는 단열재가 들어간 벽체에 이제 석고보드를 되게 부착을 합니다. 석고보드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께 9mm, 폭 200mm의 보강판을 설치를 하고요. 콘크리트 벽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보강판 두께 9mm, 폭 200mm의 보강판을 설치를 않고 그냥 시공목만 설치를 합니다. 보강목 고정을 위한 타격 앵커용 볼트 위치에 맞춰 콘크리트 벽에 수직이 되도록 천공 장비의 깊이 조절자 또는 기타 천공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공하며 지정된 인위 깊이 지금 기준에는 골조 벽체에 50mm 이상 인입되도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인위 깊이가 50m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천공 후 보강판 및 보강목은 타격 앵커용 볼트를 이용하여 건강하게 고정하며 고정 간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단 100mm 이내에서 첫 단을 고정하고 300mm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보강목 설치를 완료한 접착제의 경화를 위하여 48시간 이상 양생 후 상부장을 고정한다. 콘크리트 2의 벽체에 설치되는 경우 단체 표준에 따른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며 합격한 방법으로 고정한다. 상부장, 주방가구에 대해서는 추락 안정성 시험을 하고요. 신발장에 대해서는 전도 안정성 시험을 합니다. 그 뒷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판과 벽 고정, 합판의 고정을 견고하게 하고 상부장 내부의 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뒷판과 나사와 고정 위치는 공장에서 구멍 가공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하고 나사못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이 말씀은 상부장 고정 시, 벽체 고정 시, 뒷판과 시공목 고정할 때에 양단 50mm 이내에 첫 단을 고정하고 250에서 300m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고정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부장 문을 열었을 때에 그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규격을 규격화 시키는 겁니다. 일개 연속된 고정 목대를 대고 상부장을 설치할 경우 상부장의 측판 부위 걸침턱은 정밀하게 절단 가공해야 한다. 현장 품질 관리 수급인은 주방 가구 상부장, 신발장 설치 후 공사 감독이 지정한 단열재, 마감 벽체 등 시약 부위에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해야 한다. 우선 그 주방 가구 상부장 추락 안전성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좌측편에 이게 추락 안전성 시험인데요. 상부장 위에 기기를 놓고 천정에 고정, 천정에 밀착시켜서 하중을 전달하는 벽체 상부장 상부에 하중을 전달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거는 4분간의 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2230N 키로수로 얘기하면 227키로를 4분간 시험을 해서 변형이 없을 때 합격을 하게 됩니다. 변형인 것은 상부장의 변형 또 상부장의 탈락, 시공목과 몸체 간의 이격 이런 경우가 없을 때에는 이제 합격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측 사진은 신발장 전도 안전성 시험입니다. 이 부분은 신발장 180mm 1m 80 위치에 고정을 하고 4분 이건 735 뉴턴으로 당기는 시험인데요. 1m 80 위치에 4분에 걸쳐 갖고 735 뉴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간 당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의 변형이 없든지 시공목과 몸체 간의 이격이 없을 때에 합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짝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쓴 문짝 재질인데요. HPL 마감 문짝, 요즘은 이제 도장 문짝 또 PET 문짝 이런 것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HPL 문짝은 임대주택이든지 소형주택 뭐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재는 18T PB로 쓰고 있고요. 마감재는 이제 HPL 쓰고 있습니다. 두께는 0.45mm 쓰고 있고요. 엣지는 상하 2mm 이상의 데코레이션 시트 엣지를 사용하고 문짝 색상과 조화되어야 하며 인쇄 문양의 경우 사용 중 벗겨짐이 없도록 투명 코팅 처리해야 한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이든지 후면이든지 같은 HPL 제품을 써줘서 힘 강도가 일정해지만 문짝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재질도 전면 후면 써줘야 합니다. APL 마감 문짝일 경우입니다. 심재는 똑같이 18T PB를 쓰고요. 마감재 양면 LPL, 원지 무게 80mm 이상의 것, 백색의 경우에는 100mg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요. 엣지 면에는 상하 2mm 이상의 데코레이션 시트 엣지를 사용하고 문짝 색상과 조화되어야 하며 인쇄 문양의 경우 사용 중 벗겨짐이 없도록 투명 코팅 처리되어야 한다. 사진을 보시면은 포밍이 되어 있는데요. 포밍, 사각 문짝도 가능합니다. LPL 문짝도요. 이 부분은 이제 도장 문짝입니다. 도장 문짝은 이제 UV 도장, 포리 도장, 뭐,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심재를 18T PB를 쓸 경우에는 여기 이제 LPL을 우선 그 PB 위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이제 PB가 좀 칩보드라 거칠기 때문에
도장으로 했을 때는 표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굴곡이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PB, 심재를 PB를 쓸 경우에는 우선 LPLG를 상화면에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 도장을 합니다. UV 도장을. 그래서 마감재는 도장 사용은 자재 시방사에 준하고 색상 및 표면 광택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적용한다. 뒷면은 LPM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엣지면은 상하 좌우 1mm 이상의 데크레이션 시트 엣지를 사용하고 문짝 색상과 조화되어야 하며 인쇄 문양의 경우 사용 중 벗겨짐이 없도록 투명 코팅 처리되어야 한다. 도장 문짝 UV 폴이 우레탄 도장이다. 요거는 이제 심재를 MDF로 쓸 경우입니다. 마감재 양면 도장일 경우 도장 사양은 자재 시방세 준하고 색상 및 표면 광택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적용한다. 이제 표면 도장일 경우 표면은 이제 아까 80G요. 80G 이상을 하는 걸로 원칙을 했으니까요. 광택 또는 80G 이상을 하면 되고요. 엣지면은 상하 좌우 문짝 전면과 동일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멤브레인 문짝입니다. 이건 심재는 MDF고요. 이거는 이제 MDF를 가공을 해서 이런 모양을 내서 이 위에 시트지를 압착해서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멤브레인 문짝이 습기에 또 수증기에 약하기 때문에 주방 렌즈 후드 측면에서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멤브레인 문짝은 많이 쓰고 있지는 않는데 심지어는 18T MDF를 성형을 해서 쓰고요. 아니면 이제 15T에다가 6mm 성형 몰딩을 붙여갖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코레이션 시트를 하고요. 후면에는 LPL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 시트 양면 부착형 마감입니다. 미용 이제 요즘 그 도장 대용 문짝으로 많이 쓰고 있는 데인데요.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패트를 많이 또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심재는 18T 이상의 MDF를 쓰고요. 마감재는 전면 데크레이션 시트 팻 두께 0.4mm 이상, 그 다음에 POR 접착하고요. 후면은 데크레이션 시트 PP 0.1mm 이상 또 POR 접착을 합니다. 이 POR 접착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환멜트로 해갖고 이제 접착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POR 접착이라 그래갖고 접착면에 볼펜 똥처럼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접착제든지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OR 접착을 하면은 나중에 표면이든지 엣지면에 이 음새가 거의 도장한 것처럼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POR 접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엣지면 상하 좌우 1mm 이상의 데크레이션 시트 엣지를 사용하고 문짝 색상과 조화되어야 하며 인쇄 문양의 경우 사용 중 벗겨짐이 없도록 투명 코팅 처리되어야 한다. 다음은 시공사 자재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가구의 종류부터 말씀드립니다. 가구 이제 주방 가구, 일반 가구. 일반 가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SG 2020에 수납가구로만 통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단체 표준에서는 반침장, 현관장,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가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통칭 이제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이런 거를 모두 합쳐갖고 일반 가구라고 부릅니다. 주방 가구에서는 우선 이제 물버림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대. 이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리대 부분, 코너가 들어가면 이제 코너 조리대가 설치가 되고요. 물버림대 옆에 이제 조리대, 여기 조리대, 가스레인지장, 우측에 이제 뭐 서랍장 이런 형태로 주방 평면에 맞춰가지고
구획되겠습니다. 이제 3부장인데요. 3부장, 벽장, 코너장, 후드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코너장의 경우 아까 이제 기둥목은 75mm 이상을 써야 된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간 기둥목입니다. 신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방 붙박이장입니다. 안방 옆에 이제 화장대가 요즘 이제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물버림대, 싱크볼이 들어가고 하부에 분배기가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이제 간사울 받을 때에 문짝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그 옆에 칼꽂이가 간섭을 받아서 이제 이동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코너 조리되고요. 조리되고, 이제 가스레인지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이건 인출망장이고요. 상부장입니다. 상부 벽장이고요. 창틀이 있기 때문에 상부 벽장이 좀 짧습니다. 코너 벽장이고, 벽장이고요. 이제 후드를, 이제 이 부위에 렌즈 후드가 설치되는 부위입니다. 주방가구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명칭은 측판, 옆판이라고도 부르고요. 측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뒷판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밑판 또는 지판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측판끼리 연결하는 연결목, 밴드목이라고도 합니다. 중간 기둥목이고요. 요 뒤는 이제 뒷면 밴드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면에도 밴드목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코너와 조리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힌지 기둥목. 이제 코너일 때는 문짝을 여기다 고정을 합니다. 이게 힌지 기둥목이를 이제 힌지 경첩이 달리는 기둥이라고 해서 힌지 기둥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격은 75mm에 두께는 30mm로 제작을 합니다. 상부장 이제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옆판 또는 측판이라고 명칭하고요. 천판, 윗판, 요거는 이제 밑판, 지판, 이제 선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중간 기둥목이고요. 지판, 요거는 이제 시공 보조목입니다. 아까 이제 측판보다 시공 보조목은 2mm 정도 크게 제작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부위에 벽체 시공목이 여기에 걸쳐집니다. 그래서 시공목이 측판의 하중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공 보조목을 2mm 정도 키워야 된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공 걸침턱이고요. 여기에 이제 벽체에 시공되어 있는 시공목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코너 벽장이고요. 상부 이제 하부에 힌지 기둥목이 있듯이 상부에도 힌지 기둥목이 있습니다. 이제 가구 공장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부자재가 공장으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재단 기계가 요즘 기계가 좋기 때문에 규격을 여기다 설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규격이 맞춰갖고 재단이 됩니다. 이 옆에서 이제 리프트가 대개 이제 4장 정도 재단을 한꺼번에 하는데요. 올라가서 이동을 해가지고 재단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재단 다음에는 이제 엣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재단한 부분, 옆면 부분을 미려하게 엣지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재단을 이제 여기 통과를 하면은 요 홈통에 통과되면서 엣지 접착이 되고 또 엣지된 면도 트리밍이라는 걸 거쳐가지고 면도 날카롭지 않게 약간 동그스름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PUR 접착 기계네요. 이제 단면으로 들어가면은 싱글 엣지, 양쪽에서
기계가 양쪽으로 돼가지고 돼 있는 거는 따브레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링을 하는 위치입니다. 이제 보링이라는 것은 선반 위치 또 장과 장의 연결 이런 부분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링을 해서 그 위치에 맞게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몸체간 조립은 또 두껍게 6에 40이든지 이런 그 고정 피스, 조립 피스를 쓰기 위해서 위치별로 보링 규격은 다 틀리게 보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선반 위치도 보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과정이 끝나면 포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출고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준 작업 절차는 시공목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몸체 조립을 하고 몸체 설치를 하고 상판 설치, 문짝 설치, 스티커, 액세서리 부착 등 잔선 보기를 합니다. 이 과정들이 지금은 시공목 설치자 따로, 몸체 조립 따로, 몸체 설치 따로 모든 과정별로 지금은 설치자가 따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걸러지는 부분들을 좀 한 사람이 시공목 설치부터 모든 그 가구가 완료되기 전 되기까지 한 사람이 설치를 하면은 중간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도 걸러질 수가 있는데 이제 공정마다 작업자가 틀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치하고 나가면은 다른 공정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관리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시공목 설치 도면입니다. 이거는 단열재가 들어간 부위인데요. 단열재가 들어간 부위는 지금 제 단열재는 150mm 또는 간접 외기는 100mm, 145mm 이제 그 현장에 따라서 좀 두께는 틀린데 단열재가 들어간 부위는 석고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보강판을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강판 규격은 이제 9에 200mm 접착체를 통해서 석고보드면에 부착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보강목을 시공목을 설치를 합니다. 이건 18T에 두께 45mm 이상의 규격으로 설치를 하고요. 타격 앵커형 볼트를 사용해서 골조면에 50mm 이상 인입되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18mm, 9mm, 석고보드가 12.5mm, 석고본드 9mm 정도 10mm 보고요. 단열재 두께 이거를 다 합산하고 50mm가 골조면에 인입되도록 되는 규격의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옹벽에 바로 설치하는 시공목 설치하는 사진입니다. 옹벽에 이것도 콘크리트 타정못은 30mm 이상 타격 앵커형 볼트는 40mm 이상 인입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보강판 없이 시공목만 설치를 하죠. 이제 여기 보강판 두께 9T는 이제 타일면이 이 면에 상부장 걸리는 부위에는 하부에만 타일면이 있기 때문에 상부는 타일면이 부착이 안 됩니다. 타일이 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부에 9T를 놓고 또 하부에 타일면하고 일직선상의 수직으로 상부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9T 보강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신 9T를 여기에 합산을 해서 보강목을 시공목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족 미장 벽체에 시공목을 설치하는 사진입니다. 예, 미장이고요. 같은 이제 미장 조적
여기 이제 장입니다. 여기 시공목이고요. 여기 시공보조목이고 같은 형태로 해서 조정면에는 타격 앵커형 볼트가 조정면 미장 부위는 빼고 조정면에 50mm 이상 인입되도록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적이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한 벽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석고보드, 석고본드, 이거를 시공목, 이거를 제외한 순수히 조적면에 타격 앵커형 볼트가 50mm 이상 되도록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량벽체에 대해서 시공목 작업한 사진입니다. 요즘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인데요. 공간이 비어져 있죠. 그래서 요 중간 사이에 이제 시공목 나사못을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70에서 80mm 플라스틱 앙카를 사용해서 300mm 이내 양끝 50mm 이내 간격으로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공층은 시공목이 걸리는 부위에는 몰탈 충진을 해서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석고보드 복합 패널 벽체에 요즘 이제 내력벽이 아닌 칸마비벽으로 해서 많이 사용되는 벽체인데요. 석고보드 복합 패널입니다. 천넬 스터드, 메탈 스터드가 들어가고요. 이 안에 각재가 설치가 돼서 그 위에 합판이 18mm 폭 200mm의 합판이 여기 내장에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석고보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2P로 석고보드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절단이 돼서 메탈 스터드하고 메탈 스터드 안쪽에 각재가 들어간 위치에 보강판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내장에서. 그러고는 이제 가구에서 앞서 말씀드린 아까 그 형태로 해서 보강목을 설치를 하고 상부장을 시공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시공목 설치 도면입니다. 그럼 시공목을 어느 위치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주방가구 상부장을 천정에 밀착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천장 몰딩 10mm, 그 다음에 상부 장식판, 그러니까 일명 회쉐라고 얘기하는 높이 이제 60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60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60mm, 그 다음에 상부장 몸체 두께 15mm, 그 다음에 이제 뒷판, 시공 보조목, 몸체, 상부장 몸체 상단에 천판 밑에 시공 보조목이 50mm가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탈 135mm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천정에서 135mm 이격된 상태에 시공목 상단을 맞춰갖고 수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단 100mm 이내 지점에서 고정하고 250에서 300m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시공목을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부장이 지금 그 천정에 밀착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댐퍼가 주름간 묻힌 좀 높이 묻혀가지고 상부 천판을 타공을 해가지고 설치한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공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높이든지 또 이쪽에 배관이든지 다른 장애물이 없는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30mm든 벽체에 콘크리트 타정못은 30mm,
안카볼토는 40mm 이상 인입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배관이든지 다른 장애물질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고보드 위에는 단열재 들어가는 석고보드 판에는 보강판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께 9에 200mm.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시공모 18T에 45mm 이상. 요 타격용, 타격 앵커용 볼트인데요. 그 인입 깊이에 맞는 타격 앵커용 볼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강판 위에 석고보드 위에 보강판을 부착하고 시공목을 설치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레이저 수평뷰에서 수평을 맞춰놓고요. 여기서 아까 보면은 이제 이 높이는 13.5mm가 되겠죠. 그래서 양단 50mm, 250에서 300mm 간격으로 인입 깊이는 50mm 이상 인입되도록 설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조족의 미장입니다. 미장도 아까 50mm 이상 인입되도록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미장 15mm 두께는 제외하고 조족의 50mm 인입되도록 천공을 해고 앙카볼트를 고정하는 사진입니다. 고정된 상태고요. 양 끝단 100mm 이내에서 고정하고 250에서 300mm 이내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고정한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옹벽 벽체에 바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보강판이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단 100mm 이내 고정을 하고 250에서 300mm 간격으로 고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시공목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자재가 공장에서 제작이 돼서 현장에 반입돼서 이제 3대의 양중이 됐습니다. 그럼 3대에서 규격별로 맞는지 또 이제 몸체 설치할 때 다른 거는 설치가 안 되는데 요 인출망장 요거는 이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트로 인출망장에 이상은 없는지 자재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몸체 조립이 되겠습니다. 몸체 조립은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조립하는 순서는 틀린데요. 측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판하고 측판하고 고정을 합니다. 공장에서 이제 보링 위치는 다 여기 가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이제 스크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도 걸침턱도 공장에서 이제 가공을 해 왔네요. 이제 걸침턱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이쪽이 천판이 되겠고요. 여기 부분도 시공 보조목 고정 위치도 공장에서 이렇게 가공이 돼서 왔습니다. 세 군데가 고정이 돼서 왔네요. 50mm 이내에서 250에서 300mm 간격으로 잘 되어 왔습니다. 지판하고 몸체하고 측판하고 고정을 하고요. 여기 뒷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 가공을 해서 여기다 홈에다 낑겨 넣습니다. 이게 뒷판 보조목이고요. 걸침턱이고 요 옆에도 고정나사가 보이게 돼갖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보링이 된 위치에 나사못으로 해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합니다. 양단에서 50mm 이내에서 250에서 300mm 간격으로 뒷판 고정을 지판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공장에서 보링해온 위치에 뒷판 보조목, 시공 보조목을 연결을 한 사진입니다. 여기 밴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C채널이 들어가는 뒤에 하부장의 밴드목인데 이 부분은 이제 두 곳을 설치를 합니다. 이곳은 한 곳을 고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곳을 고정하면은 이게 이제 돌기 때문에 이거는 두 군데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측판에 걸침턱 따내기를 했고 요게 이제 시공 보조목입니다. 그래서 측판보다
2mm 정도 크게 제작이 돼서 요 밑으로 해서 요 하단에 시공목 상단이 걸쳐져 갖고 이제 시공이 되는 설치가 되는데요. 하중을 측판에 받는 거를 방제하기 위해서 시공 보조목을 2mm 정도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부장에 걸레받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다리빨 설치입니다. 이제 고정 피스를 4개소 이상 회의되고요. 다리빨 하중을 측판에, 지판에만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중을 측판에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걸침턱을 측판에 고정을 해서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높낮이 조절은 15mm 이상 높낮이가 가능한 제품을 써야 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다리빨 고정 피스는 4개소 이상 걸침턱 측판에 지지해서 밑판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제품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립된 제품은 이제 설치될 위치에 하부장은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물버림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버림대가 여기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조리대, 코나조리대, 가스레인지 장 이렇게 순서대로 보관을 하면 되고요. 이제 상부장은 중앙에 세대 중앙에 간섭이 적은 곳에 태공정 간섭이 적은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면 확인대에 몸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규격에 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꼭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예로 인출망 150짜리가 이쪽에 와서 설치해서 이거하고 맞질 않는 경우가 몇 세대 발견이 돼 갖고 옮긴 그 현장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좌우 문짝도 중요하고요. 분배기 부분에 이제 타공 이런 부분이 이제 조립은 조립하고 다리빨까지 설치만 하면은 조립팀은 이제 조립에서 손을 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치팀이 들어와서 그 조립된 제품을 가지고 위치에 맞춰 갖고 분배기든지 콘센트 위치에 타공을 하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격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 코너장 가지고 조절을 하고 코너 기둥목 가지고 기둥목을 좀 30mm, 20mm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 와이드를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몸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에 밴드목이 파손이 났고요. 요거는 이제 기둥목이 요거는 이제 파손이 났는데 요거는 그래도 설치를 안한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기둥목을 교체를 해서 여기다 설치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건 이제 후면 콘센트 위치를 타공을 하는 사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에지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은 이게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른 세대도 계속 이어져서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엣지 그 공정상 환매트든지 이제 본드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엣지의 문제가 엣지가 오래돼 갖고 접착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런 세대가 한 세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세대들도 유심히 좀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로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공목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수평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체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몸체 길이는 이제 연결 볼트를 사용해서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코너장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은 턱이든지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끝단에서 100mm 이내 첫단 고정하고 300mm 이내 간격으로 잘 시공된 시공목 사진입니다. 봉채 설치하는 사진이고요. 이음새가 틈새가 부재가 아니에요. 틈새가 없어야 되고요. 이 부분 뒤편에도 시공목하고 측판하고 걸침턱에 잘 맞아 떨어진 그런 사진입니다. 아주 시공이 잘 된 예입니다. 이것도 설치가 잘 된 상황이에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 부분도 상당히 넓게 지금 잎이 판넬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많이 넓은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된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상부장이고 이건 하부장인데 하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짝이 설치가 되는데 문짝 설치를 필요한 20mm만 있으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사진입니다.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조절을 해서 양쪽 그 귀탱이를 규격을 맞추는 사진입니다. 내부 설치된 사진이고요. 기둥목이 크랙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시천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막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터져가지고 이 부분은 이 부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사진은 후드장인데요. 후드장 측면 이제 일반 장하고 노출되는 부위 마감 판넬이 잎이 판넬이 붙었는데 좀 짧습니다. 요즘은 그 특기 시방서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특기 시방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독주택 개인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해달라 그 요구인데 특기 시방서에 노출되는 부위는 마감 판넬 그러니까 문짝 재질하고 같은 재질로 마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짝 규격으로 문짝 하단에 맞춰가지고 요 마감 판넬을 키워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건축자재 합판 MDF 이런 것들이 2400 기준으로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2400 기준 걸레바지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휠라 장식판도 2400 이하일 경우에는 한 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죠. 이제 이음매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요거는 지금 2.4m 이하인데 이렇게 재단이 돼서 절단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4m로 이내이기 때문에 한 개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판 설치인데요. 요즘은 이제 레이온 싱크라고 하는 단독형 그 물버림대는 쓰질 않고 이렇게 이제 인조 대리석이든지 PT 상판이든지에 인서트 볼을 부착해서 공동주택에다 쓰고 있죠. 일반 주택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싱크볼 부착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착이 잘못되면 여기서 이제 누수 현상이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싱크볼 온도 가공은 만수의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상판 밑면과 하부장 옆판이 만나는 곳은 보강목 설치로 변형 방지를 해야 한다. 하부 수납장 상판은 추후 하부 수납장 몸체와 분리되도록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같은 말인데요. 이제 싱크 대리석 상판에 싱크볼을 부착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세기로 해서 12곳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고정을 해야 됩니다. 예. 전면 5개, 후면 5개, 그 다음에 측면 1개씩 해서 12곳을 세기로 박아야 되고요.
밑면 하부장이 만나는 곳에 보강목 설치로 변형 방지 요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하부장과 만나는 곳에 보강목을 설치해서 고정을 해서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사진인데요. 이게 대리석 밑판이고요. 이게 몸체 측판입니다. 여기 뒷판이고요. 이제 합판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PB로 고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고정이 안 됐습니다. 밑판에는 설치는데 여기 고정이 안 됐고, 평철로 해서 이제 보강목하고 측판하고 고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정이 안 돼서 잘못된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서트 볼, 대리석이든지 PT상판에 삽입해서 쓰는 인서트 볼이 있고요. 요건 레이온 싱크라고 합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단독으로 기능을 물버림대 기능이든지 조리대 기능을 할수 있는 레이온 싱크입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요 부분은 이제 찬넬입니다. 예전에는 가구가 손잡이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예로 모델하우스 설치든지 메이저급 가구사에서 상품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상품 그 가구, 주방 가구나 일반 가구를 디자인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손잡이 선택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 이제 손잡이가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상부장은 상부 몸체보다 20mm 키우기를 해서 자체 손잡이로 했고요. 하부장은 이게 하부장 사진인데 하부장 사진은 C 찬넬로 해갖고 상판 밑에 찬넬을 뒀죠. 그래서 이 몸체보다는 20mm 정도 올라와서 이 부분이 이 홈에 놓아가지고 이 부분을 당겨가지고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C 찬넬 형태입니다. 하부장 사진이고요. 상부장은 상부 몸체보다 문짝을 20mm 키워가지고 열 때는 이제 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이 부분을 붙잡아서 당기면은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걸 이제 자체 손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예전에 쓰던 이제 손잡이인데요. 이 많이 쓰던 손잡이입니다. 이제 돌출이 돼서 주방에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돌출이 돼 있으면 이제 전에 그런 거 한번 그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음식물을 조리를 해서 뜨겁게 조리를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레인지에서 식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주머니가 요 손잡이에 걸려가지고 한번 크게 다칠 뻔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이제 손잡이가 다 숨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구에 많이 쓴 손잡이입니다. 이제 문짝 설치했을 때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엣지 부분이 떨어졌고요. 코너 부분이 약간. 요거는 이제 문짝 규격이 잘못돼 갖고 문짝이 겹쳤습니다. 문짝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문짝 설치할 때 이제 몸체하고 문짝을 연결해 주는 경첩입니다. 경첩 2개소당 1개소가 댐퍼 기능이 있는 또 스모브 기능이 있는 경첩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요게 댐퍼 기능이 있는 경첩입니다. 요건 이제 일반 경첩이고요. 요게 이제 그 듀얼 앙카 타입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후면에 요런 그 PVC 그 앙카 타입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나사못으로 뾰족한 나사못으로 요 힌지를 문짝에 고정하다 보니까는 오래 쓰고 충격을 받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런 앙카 타입이
문짝에 삽입이 되기로 해서 그런 그 하자는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경첩입니다. 아마 예전 그 가구에는 전부 이게 들어갔고요. 아까 앞서 보신 듀얼 타입의 최근에 그거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에도 이 제품을 쓰는 현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금액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요 부분을 여기에 체결해서, 요게 이제 체결나사입니다. 요게 몸통용이고요. 몸통에 고정을 하고 일반 피스로 그냥 고정을 하는 거죠. 요거는 커피인지 문짝에 들어가는 경첩입니다. 일반 피스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짝하고 몸통하고 체결을 하려면 요 부분이 여기에 낑겨져 갖고 요거를 피스로 고정을 하면 이제 고정 나사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조절 나사입니다. 문짝을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조절 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짝에 부착되어 있는,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그 양쪽 문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왼쪽에 이런 그, 요게 문짝이고 몸통이니까 요런 형태로 부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를 밀어서 이 안쪽으로 밀면은 문짝은 우측으로 갑니다. 문짝은. 또 반대에 있는 거는 안쪽으로 밀으면 그 문짝도 우측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직이 안 맞을 경우에 요걸 가지고 조절하는 조절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드라이버 하나면은 문짝을 수직은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수평은 요걸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풀러가지고 그 자리에 박으면은 좀 올려박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요거를 나사를 풀러가지고 우리 그저 나무젓가락으로 연필처럼 뾰족하게 깎은 다음에 먼저 피스가 박혔던 자리에 메꾸물 하고 그 위에 고정 나사를 하면은 약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짝의 좌우 조정은 이 조절 나사로 하고 높낮이는 이걸로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짝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90도 경첩을 사용이 됐는지, 이제 이 부분도 여기 이제 후드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쪽 장도 90도 경첩을 씁니다. 왜냐하면 110도 경첩을 썼을 경우에는 문짝 개폐시에 후드 측면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90도 경첩을 써줍니다. 이건 이제 스티커 설치인데 서랍 내부에 이건 이제 고정 이게 내통이고요. 이걸 이제 서랍 마이다라고 하는데 문짝이나 마찬가지죠. 그거를 이제 체결하면서 접합을 하면서 고정나사 썼는데 그 부분에 이제 같은 색상의 시트지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싱크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1mm 이상으로 보강을 합니다. 이 보강하는 이유는 수전을 레바를 작동을 할 때에 꿀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이 철판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강판을 설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선반 지지구가 선반이 빠짐을 방지하는 지지구를 써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선반 지지구가 이거는 얹어놓는 기능은 되는데 앞으로 당겼을 때에 바로 선반이 탈락하는 그런 그 구조죠. 이거 잘못된 거고 이건 뒷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에 와서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면에 보시면은 이런 그 스키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이 막혀 있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선반을 얹었을 때요 뒷면에 선반이 이렇게 걸쳐지는 그런 형태의 선반 지지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반지지구를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평자로 되어 있죠. 요것도 아까 그 처음에 보신 잘못된 그 선택인데요. 요 부분도, 선반이 그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촉다보, 또 아니면 뿔, 그래서 이제 뿔다보, 요거를 설치를 하는데요. 대신 이제 요거는 요, 선반, 밑면에 요 가공을 해서, 홀가공을 해서 요걸 내렸을 때에 여기에 결합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선반 탈락을 방지하는 그런 선반 지지구입니다. 이 선반 그 조립을 하면서 몸체 조립을 하면서 이게 파손이 난 부분이고요. 이제 선반 상부장 밑판입니다. 밑판인데 파손이 난 위치에 이렇게 이제 피스 나사못을 막는 그런 스티커로 이렇게 이제 눈가림을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지판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몸체를 이 지판을 교체를 하려면 몸체를 다 탈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몸체는 가급적 세팅이 되기 전에 하자를 보수를 하고 완벽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명기구 이제 상부장 지판입니다. 이 밑에 이제 조명기구가 설치가 되는데요. 조명기구를 설치를 하면서 나사못을 기른 걸 썼습니다. 주방가구는 15T PB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mm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피스를 너무 기른 거를 사용을 해서 돌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장 몸체니까 이게 장식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장식장 측판이 깨져가지고 이 부분도 다 몰딩부터 해서 이제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다 철거를 해서. 다음 이제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 포인트로서는 상부장 탈락, 수지 수평 불량, 문짝 탈락, 처짐 유격과다, 경첩 불량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부장이 시궁목의 걸침턱에서 걸쳐져야 되는데 밀착이 되어야 되는데 우측 사진처럼 이 부분은 이제 유격이 발생이 됐죠. 이격이 발생이 됐는데 이 원인은 벽체가 완전히 90도 기역자에서 90도에서 약간 좀 벌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쪽 끝에서부터 장을 설치해 오다 보니까는 맨 마지막 장이 이렇게 시공목하고 걸침턱에 완전 밀착이 안 돼서 이격이 한 10mm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벽체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는 시공목을 덧대기를 해서 끌어내서 후면 지판에 밀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덧대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고정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되겠습니다. 이제 문짝 탈락의 원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체용 문짝 컵인지 이게 제대로 몸체에 체결이 되고 문짝에 체결이 돼서 이 연결이 제대로 되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요게 잘못됐다든지 문짝 연결이요. 아니면 몸체형 연결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체결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문짝 탈락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손 찍힘 등인데요. 이것도 이제 몸체에 이렇게 찍힘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몸체가 찍혀 있고요.
이것도 엣지가 파손이 났고, 문짝이 장식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장식판인데요. 그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식판만 갈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없으면 좋지만은 있었을 때에는 바로 교체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몸체에서 찍힘이든지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몸체를 다 해체를 해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일이 많아집니다. 다행히 이제 입주 전에 발견이 돼서 교체를 하면 다행인데, 또 입주한 다음에 교체를 하려면은 입주자하고 시간 약속도 해야 되고, 타공정하고도 약속을 해야 되고, 첫째는 이제 입주자한테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입고가 됐을 때에 파손난 부분들은 미리 교체를 해서 양중이 안 되고 세대에 올라가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하부 오픈장하고 상부 벽장하고 틈새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휠라하고 문짝이, 휠라 자체도 이제 턱이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측판하고 밴드하고 밴드목하고 턱이 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립하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무망치 등으로 좀 보완을 해면은 이렇게까지는 벌어지진 않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립 따로, 설치 따로, 뭐 이런 그 작업자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는 이런 과정들이 그냥 방치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된 상태에서는 더 일이 커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경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통하고 문짝하고의 그 결합이든지, 결합이 잘못됐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열경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몸체에 앙카가 박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경첩만 띄면은 요거는 몸체에 붙어 있고 피부시 앙카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칼부럭을 많이 쓰시죠. 칼부럭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짝에 변형이 생겨갖고 한다고 그러면은 띄어가지고 교체를 해도 이상이 없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요거는 예전에 많이 쓰고 있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몸체에 이런 그 PVC 앙카가 없이, 문짝에 이런 그 앙카가 없이 그냥 나사못으로 고정한 그런 형태의 경첩을 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쪽이 주방이고요. 아일랜드 이쪽이 본 주방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쪽 그 거실 방향인데요. 문짝이 여기 650입니다. 이제 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짝 너비는 가급적 300에서 450으로 이제 최적이 되기 때문에 650으로 목업이 설치가 되는데, 요거는 그래서 본납에서는 투도화로, 양계문으로 해서 투도화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선반이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기준에는 800mm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기둥목을 설치하고 선반을 기둥목까지 키워서 요 기둥목 후면에 보시면 아까 선반 지지고 그런 거를 여기다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반을 이 내구 측판에서도 선반 고정이 이루어지지만은 요 기둥목 뒤에서도 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중이 관리들에도 선반이 처짐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잘못된 설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첩이 다시 나오는데, 요 부분, 저기가 표시가 약간 잘못됐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 나사못이고요. 앙카가 들어가는
요게 이제 아까 높낮이 기능은 일반 경첩에서는 없었는데 요 이제 그 도열 경첩에서는 요게 높낮이 조절 나사입니다. 상하 조정이 요걸로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도 잘못됐네. 요걸로 와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정이고 요걸로 조절 나사. 안쪽으로 밀었을 때의 문짝이 우측으로 이동이 되고 그런 조절 나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정하는 사진입니다. 요건 푸시버친인데요. 되게 이제 규모가 작은데 600용 인출망 들어가는데 이제 후두장입니다. 인출 후두장인 후두인데요. 이게 이제 푸시 버튼이라고 그러면은 문짝을 손잡이를 안 달고 문짝을 눌러 가지고 푸시해서 이 스프링이 튀어나오는 반동에 의해서 문짝이 열리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는 대개 이 부분이 문짝을 누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눌러도 여기서 감지를 못하면 문짝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세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를 이동을 해서 저 측면에 푸시 버튼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너장일 때 벽체하고 만나는 부분은 이제 90도 경첩을 써줘야 되고요. 후두 문자. 이제 간혹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설계 쪽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미처 이제 잡지를 못하고 모고까지 설치가 됐는데요. 이 코너 문짝이 개폐시 후두장에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에 휠러를 코너에 아까 장을 느리기 해듯이 코너에 뭐 느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코너장이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짝을 아까 하부장처럼 양계도화를 했습니다. 규격이 500 이상 됐고 그래서 투도화로 만들어서 이 간섭을 피하는 그런 형태로 본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하자 예방을 위한 품질 관리 포인트 공장 검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면에서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몸체는 PBU에 LPL 두께 0.10 이상의 데코레이션 시트로 마감을 하고요. 엣지는 두께 0.4 데코레이션 시트 마감을 하고 뒷판은 이제 뒷판의 양명은 동일 칼라의 LPL 또는 피니싱 호일 직접 인쇄 수성 도료 또는 두께 0.15mm 이상의 데코레이션 시트로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합판 및 여기 시공목하고 보강목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단열재에 들어간 석고보드 위에는 이제 합판 9mm에 두께 9mm에 200mm 폭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보강목은 이제 요 위에 들어가는 걸침턱에 이제 들어가는 시공목 18에 45mm를 합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몸체의 절단면 및 접착 부위, 접착 품질, 엣지 및 PVC 시트 접착면 이런 부분은 미려해야 되고요. 몸체의 가공, 구멍, 따내기 이런 데들은 이발이가 없어야 됩니다. 몸체 길이 100mm 이상 과다로 처짐 우려가 있는 것은 900mm 이내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몸체의 길이가 800mm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기둥목을 적용하고 선반 지지구를 설치를 해서 선반의 처짐을 방지하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과 장의 연결은 사전에 보링을 해서 연결 볼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동 선반의 선반 지지구는 빠지지 않는 구조로 유리 선반은 고무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체 상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체 깊이는 290으로 설계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문짝 20mm 포함은 310mm가 되겠습니다. 상부장 선반의 폭은 250m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코너장은 19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부장 크기는 수납을 고려한 유협폭 110mm 이하 설계는 지향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장을 설치를 하다 보면 코너장이든지 구석에 있는 장이 100mm 좁은 쪽장이 들어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가급적 피하라 이런 얘기고요. 시공 보조목의 규격은 합판 15T 50mm로 제작을 해야 되고요. 키 큰 장의 중간 고정 선반은 18mm 이상 적용을 해야 됩니다. 몸체, 주방가구 몸체는 15mm로 제작을 하는데 키 큰 장의 중간 선반은 18mm로 해서 혹시 모를 처짐에 좀 대비해서 18mm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향식 개폐장의 중간 선반은 23mm로 PB로 제작한다. 이 부분도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규격입니다. 측판이 걸침턱 따내기는 시공 보조목 규격 50mm보다 2mm 정도 짧게 따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벽장 뒷판 보강목 고정을 위한 사전 보링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상부장의 뒷판 고정용으로 가공되어지는 측판 홀 가공은 깊이는 5mm 이내로 한다. 상향식 개폐장의 가스 스프링은 2개소당 1개소를 멈춤, 그 댐퍼 기능이 있는 경첩을 사용해야 되고요. 엣지 부분은 옆면은 3면, 뒷면, 밑면은 선반은 1면, 연결목은 2면이 되고요. 문짝의 최대 규격 450mm 유지. 이제 문짝이 커질 경우에 처짐, 문짝 무게로 인해서 문짝이 처짐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450mm 이내로 유지하라는 얘기고요. 후드장의 위치는 가스대 중앙에 위치해야 되고, 후드장 배치는 환기 배관, AD를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다 맞추기가 어려우니까는 아까처럼 이제 천장을 통해서 주름관이 후드 쪽에 오기도 합니다. 렌지 후드 높이는 가스렌지 그릇용 지지면과 사이에 650m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단위장관 연결은 사전 보링에서 연결 볼트를 쓰고, 문짝의 경첩 2개소당 소음방지용 스무브 또는 대포 기능이 있는 1개소를 설치하고, 상부장 문짝 개폐 시 후드장 및 가스관과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90도 경첩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몸체 하부장 규격입니다. 몸체 깊이는 570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570은 문짝 부착을 하면 20mm 590이 되고요. 상판을 설치하면 상판보다는 10mm 후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판은 600으로 제작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600 그 규격이다 그러면은 상판 규격이 600이고요. 문짝을 설치했을 때는 590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부장 선반의 폭은 390m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높이는 상판 높이 포함해서 850 이상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850으로 설계가 돼서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부들이 평균 신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900으로 가도 무방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KS에는 850으로 돼 있었는데요. 단체 표준에서는 800에서 850, 900 이렇게 900까지도 적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코너장 문짝은 수납을 고려해 폭 350mm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이제 코너에는 구석에 물건을 수납하기 위해서 문짝이 좁으면 안 되니까는 최소 350은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부장 크기는 수납을 고려한 유협폭 110mm 이하 설계를 지향하고, 아까 상부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하부장의 보강 밴드목, 연결목, 기둥목 설치할 경우는 폭 60mm 이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고요. 코너 힌지 기둥목은 75mm 이상 제작해야 되고요. 물보림대 다리 개소는 와이드가 1200 이상일 경우는 6개소, 1200 이상일 때는 5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버림대 밑판의 호수목 캡을 마감을 해야 되고요.
서랍제의 높이는 서랍 문짝 높이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제작. 그래서 수납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랍 조절 나사의 이게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엣지 부분은 상부나 마찬가지로 측판 지판의 3면, 선반은 1면, 연결망 및 기둥목은 2면인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운수 분배기는 물버림대 내에 위치해야 되고요. 뒷판 및 걸레받이 설치 시 간섭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판이 분배기하고 걸릴 경우에 뒷판을 제거를 해야 될 경우도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장을 그때는 뒷선반 위치 50mm 이격을 무시하고 50mm를 키워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버림대 코너대는 분리되어 설계해야 하고요. 물버림대 규격에 따라 싱크홀 규격 변경 가능하고요. 가스구닥 설치 시 몸체 측판과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가스레인지 중간에 하부 몸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양쪽 측판을 따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스대 위치는 가급적 창을 피하여 설계해야 되고요. 가스대 후면 뒷선반은 화구 중심으로 900mm 이상 따내기 또는 미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해서 물버림대하고 가스레인지가 일직선상에 설계될 경우에는 물버림대 쪽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쪽은 설치를 않고 또는 이제 물버림대와 가스레인지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을 때는 물버림대 쪽에 끝까지 뒷선반을 설치한다. 아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네요. 기역자, 디귿자 주변 설계 시 물버림대 일면만 뒷선반을 적용한다. 가구 측면과 가스대가 인접한 경우 방열판 부착, 벽체일 경우 150mm 이격, 목재일 경우에는 300mm 이격 되고요. 만약에 목재인데 이격을 300mm까지 안 될 경우에는 목재 측면에 화구 인접에 방열판을 설치해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부장과 발코니 출입문의 간섭 및 측판 노출을 확인해야 되고요. 냉장고장 좌우에 300mm 이상 공간 확보를 해서 냉장고장 개폐 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김치냉장고장 내경은 1100mm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문짝, HPL 문짝의 경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께 0.45 쓰고요. 내수, 내열, 내후형성을 확보해야 되고 상하에는 2mm PVC 엣지를 써야 되고 이제 포밍을 할 경우에는 R값은 4에서 4.5R을 유지해야 되고요. 전후면 동일 색상, 동일 재질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엣지 및 HPL의 접착 상태가 양호해야 되고 문짝 멤브레인 경우에는 두께 18mm MDF 위에 성형 또는 성형 몰딩을 부착해서 시트지 0.35mm 이상을 사용하고요. 후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두장 좌우에 문짝 열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멤브레인 문짝은 수증기, 이제 음식을 조리하면서 나오는 수증기에 침투가 돼갖고 변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짝 도장의 경우 심재가 18mm PB일 때는 LPL을 전면 후면에 붙이고 UV 도장을 하고요. 엣지는 이제 PET PUR 접착을 하고 심재는 이제 18D MDF를 쓸 경우에는 도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LPM을 할 때는 PB를 써도 되고 도장으로만 마무리할 때는 꼭 MDF를 써야 됩니다. 도장 문짝의 사양 기준 이제 광택도는 80G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도막 두께는 아까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도장의 외관 상태 및 내지 상태를 미료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은 상하 부분에
양 끝에 상해 방지용 캡을 부착을 해야 되고요. 강화 유리도 이제 케이스 규정에 맞는 적합한 유리를 써줘야 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발장 거울에는 만약에 유리가 깨졌을 때에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산 방지용 보호 필름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문짝 거울과 그 벽체에 붙는 분리형 거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산 비산 방지용 보호 필름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경첩은 커피인지 셀프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쉽게 결합 분리가 가능한 탈착식 구조이 되고 앙카 도엘 앙카 타입인 경첩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배수구는 악침하게 캡이 있어야 되고요. 봉수 깊이는 50m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걸룸망 걸룸통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써야 됩니다. 또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를 써야 되고요. 액세서리도 마찬가지로 날카롭지 않은 상해를 입지 않는 제품을 써줘야 됩니다. 선반 지지구 또한 그 추락 방지용 써줘야 되고요. 칼꽂이는 안전 그 기능이 있어야 되고 하부가 일부 완전히 개방된 구조가 아닌 제품을 써줘야 됩니다. 하부 다리도 마찬가지로 15mm 이상 높낮이가 가능한 제품을 써줘야 되고요. 상판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싱크볼하고 대리석 상판하고는 12개소 이상을 견고하게 조립을 해야 되고요. 물오름 방지턱이 있어야 되고 뒷선반 뭐 전면뷰는 알가공을 해야 되고 연결 부위를 인접 시공을 피해야 하고요. 뒷선반 규격은 뭐 80mm 쓰고 100mm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가구공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